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What's up?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What's good? 여러분, 랩비아 리액션 비디오를 오늘 또 세 번째 연속적으로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의 리퀘스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유명한 래퍼들보다. 바로 탄즈로우입니다. 탄즈로우. 자, 이분은 제가 랩비아 리액션 비디오 막 시작했을 때 초창기 때 한번 리액션 비디오를 했고 지금은 이제 두 번째 하는 겁니다. 팀빈즈에 소속된 래퍼죠. 제가 초창기 때 이 래퍼들, 사실 다른 유명한 래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를 좀 앞서서 했던 이유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바이브가 되게 좋았어요. 좀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래퍼였다는 건데 굉장히 인상 깊은 퍼포먼스를 했으니까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은 거죠. 이번에 이분이 선보이는 이제 음악이 이제 있죠. 이분도 이제 어느새 세미파이널까지 올라왔다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이분의 경연곡 이름이 좀잘렘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Dragon and Snake on the Cloud라고 영어로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Dragon and Snake. 용과 뱀. 아까 제가 빈지와 막 대화하는 장면들을 봤는데 이게 포크 게임? 민속놀이? 이런 드래곤의 스네이크 온 더 클라우드라는 이름의 약간의 그 민속놀이가 베트남에 있나 봐요. 그거를 주제로 가사를 이제 쓰고 그 테마로 음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놀라운 거는 빈지가 굉장히 사고가 굉장히 좀 유연한 것 같았어요. 이제 뭐 지금 현재 세미파이널이기도 하지만 자신은 그냥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자신을 도움을 요구할 때만 등장을 해서 약간의 어드바이징만 해주고 전반적인 곡의 컨셉이나 이런 느낌은 이제 참가자들이 주도하에 이끌어갈 수 있게끔 판을 짜준다는 거예요. 그런 게 보면 되게 코치와 래퍼 간의 어떤 유대관계가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다른 코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빈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자신의 소속 래퍼들을 좀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이 주도하게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게 어떤 민속놀이, 베트남의 어떤 트래디셔널한 뭔가 컬처에 기인해서 나오는 음악이기 때문에 가사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막 뭘 이렇게 크게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에 힙합에서 이 뱀이라는 소재가 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뱀이라는 것 자체가 힙합에서는 요즘에 구찌 같은 브랜드들이 유행을 하다시피 좀 뭔가 부와 상징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뱀이 또 각광받고 있잖아요. 어쨌든 좀 탄즈로우의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Dragon and Snake going to the cloud. 한국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무기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전설적인 설화인데 뱀이 있는데 용이 되고 싶은 뱀인 거예요. 그래서 용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수련 과정들을 거치고 험난한 인생을 거치고 난 후에 용이 돼서 하늘로 승천한다는 그런 옛날에 이제 오래전 설화 같은 게 있는데 약간 그런 거 느낌도 나고 그래요. 이건 주제 자체가 민속놀이에 기인하긴 하지만 뱀이 들어가니까 힙합이 돼. 약간 레드 패션으로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블러드 갱 같은 그런 바이브의 느낌으로도 약간은 그 코디네이션을 한 거 같아. 랩을 되게 빡세게 밟네요. 원래 처음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 했을 때 이런 정도로 이런 강도로 랩을 한 건 아닌 걸로 기억하는데 좀 더 텐션을 높인 것 같아. 라이브 잘한다. 되게 호흡도 이렇게 랩을 뱉으면 에너지를 진짜 많이 소모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굉장히 호흡에 문제없이 랩을 하고 있어요.
대단해. 에이 에이. 아. 래퍼와 댄서들이 이렇게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뱀처럼, 뱀의 형상처럼 이렇게 줄지어서 따라다니는 게 이게 되게 흥미롭다. 아, 이거 너무 잘하는데? 일단 비트 자체가 이분의 톤과 너무 찰떡이야. 터울리버가 진짜 잘 어울리는 비트를 만든 것 같아요, 이분에게. 아, 좋다. 그리고 약간 가사가 보니까 뭐 가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얘기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아. 막 Knowledge is power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생각보다 가사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느낌이 많네요. 오, 뭐야 이거? 오, 비트가 체인지 됐어. 오, 갑자기 분위기 하이된 거 보세요. 개인적으로 지금 세미파이널 이 에피소드에서 16타입의 퍼포먼스랑 찬즈로우랑 1등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갑자기 비트 체인지 됐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내가 누누이 말했죠. 그러니까 주목받은 참가자들이 있지만 주목받지 못한 참가자들이 이렇게 세미파이널까지 살아나오면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보여주니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잖아요. 이전에 주목받은 참가자들 못지않게. 아, 진짜 잘한다. 무대 구성이 너무나 좀 컨셉이 확실했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가 확실하게 보이니까 되게 보면서도 되게 좀 강렬했어요. 제가 초창기 때 제가 얘기했잖아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 초창기 때 다른 유명한 참가자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먼저 찍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탄지로 같은 래퍼들의 리액션 비디오부터 먼저 찍었던 게 이유가 있다니까. 제초시라든가 뭐 유노 빅보이라든가 리키스타 같은 래퍼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이 TV쇼 방송사에서 이분들에 대한 따로 또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주는데 이런 래퍼들도 그들의 재능이 못지않다는 거를 전 느낄 수가 있어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대야. 그리고 굉장히 좀 랩할 때 톤도 그렇고 퍼포먼스의 분위기가 굉장히 하입돼 있잖아요. 아, 나는 이런 게 마음에 들어. 어차피 이게 더 이상은 물러날 곳이 없는 이지 매치니만큼 한 번의 공연으로 자신의 어떤 많은 것을, 엄청난 걸, 강렬한 거를 다 보여줘야 돼. 굉장히 좀 게임으로, 격투 게임으로 치면 굉장히 그 초필사기 같은, 궁극기 같은 그런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요. 멋있어. 존나 멋있었어요. 좋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